블랙박스 마감재를 하나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뭐 요즘 핫한 인기가 있는데 오토크래프트라는 제품인데요. 회사 이름하고 제품하고 거의 똑같네요. 주의사항은 이렇게 박스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품 회사 만든 거 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 종류는 어디에 맞느냐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이렇게 나와 있고. 박스는 단순합니다. 그냥 열면 설명서. 안 뜯은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 본체. 매뉴얼에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캡이 하나 있고 볼트, 그 다음에 이제 스크류, 렌치. 렌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제품이 다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커버 타입, 이거는 이제 아마 룸밀러 하이패스용인 것 같은데, 요거는 저는 요거는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집어넣고. 소리가 나네. 뭐가 들어간지 뜯어보겠습니다. 롱기 짜잔, 요겁니다, 요거. 요거가 그냥 룸밀러에 껴서 대략. 그다음에 이제 각종 렌치가 다 들어가 있네요. 자세한 거는 밑에 내려가서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거 저는 우선 요거를 빼주고. 짠, 요거.
자, 이렇게. 아이고. 자, 다음에. 그렇지. 이렇게. 살짝 벗겨지지요. 그러면 이 커버를 여기다 씌운다는 얘기죠. 분리를 해서 요 부분에다가 이거를 껴 맞추는 겁니다. 그냥 폼에 맞게끔 이렇게 끼면 들어가는 거죠. 어려운 게 없죠. 네. 여기 땡이죠, 여기. 이렇게. 그리고 다시 조립. 이 상태로 그냥 그다음에 그래서 긴 게 맞는지 보고. 아, 됐습니다. 그 다음에 큰 거가 이게 맞아야 되나 모르겠다. 아, 이 정도면 충분한 거 같네요. 임시방편으로 이제 전원이 너무 짧게 해놨나? 그렇지. 전원을 잠깐 켜보고 위치가 맞았는지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위치상 전체 화면인데 생각보다 약간 그렇죠. 요거는 요거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로 위아래로 조절하면 다시 한번 자 요거는 위 이렇게 아래로 조절을 하면 되니까 한 요정도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난이도가.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